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하우스를 이렇게 덮어놨었어요. 이렇게 덮어놓은 걸 이렇게 저기는 오픈했죠. 해가 저렇게 떴어요. 해가 뜨고 지금 영하 4도, 어떤 폰은 영하 4도, 어떤 폰은 영하 2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간만에 차로 이게 일어나서, 아니 뭐야, 어저께는 분명히 1도였었거든요. 이때 마이너스 1도였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4도로 찍혀 있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완전히 떠야 되는데 구름이 잔뜩 꼈어요. 오늘 비 소식이 있죠. 오늘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비 아니면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눈이 올 것 같아요. 영하 4도, 어떤 폰은 영하 4도, 어떤 폰은 영하 2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요 많이. 제가 말할 때 입김이 잘 안 나오는데 말할 때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춥답니다. 여기는 키 큰 애들 있는 애들, 이제 걔네들 파랑새 이런 애들 뺐고요. 이렇게 이렇게 파랑새 어저께 이렇게 나와 있었고, 요 레드, 요게 이름이 갑자기 철한데 롤앤반스 철아.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는 애는 괜찮았는데 큰 화분에 작년에 심었던 애들은 빠이했답니다. 여름에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파랑새가 물을 줬는데 물을 상당히 또 많이 고파해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물을 한 번만 준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고파하겠죠. 그래서 지금 새끼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이렇게 줄기가 말라갖고 이렇게 뚝 끊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있죠. 저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구름이 잔뜩 껴갖고 추워요. 원래 구름이 없어야 온도가 박차고 올라가서 따뜻해질 텐데 굳이 오늘 절대 안에 있는 애들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저께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두는데 날씨가 춥답니다. 일기예보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요 많이 추워요. 그래서 굳이 오늘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뭐 내놨던 분들은 한 4시 해서 한 3시 정도에 비 소식이 있어요. 눈과 비,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는데 제 생각엔 눈이 올 것 같아요. 춥답니다. 지금 입금이 나올 정도로 추워요. 그리고 노숙을 시키고 싶은 분들은요, 그 이제 초보자님들은 굳이 이때 노숙을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따뜻할 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기온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이맘때 계속 노숙을 시켰거든요. 3월달 쭉 다이렉트로 들여놓고 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올해는 또 이렇게 한파가 2월달에 자주 내려오고 하니까, 그리고 2월 말까지 계속 춥더라고요. 중부는 영하 뭐 8도, 11도, 10도 이렇게 되고 낮에는 1도, 2도, 3도, 높아봤자 5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굳이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이 딱 내놓기, 그 제가 이제 어저께 내놨잖아요. 그제서부터는 좀 내놓기가 괜찮아서 그제하고 오늘까지 아슬아슬하게 괜찮았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내놓다가 냉해 입으면 안 되니까 이게 지역마다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에마다 온도가 많이 또 틀려요. 근데 지역 온도를 좀 이제 밖에 계시는 분들은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 동네 길거리 얼음이 얼었다면 절대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냉해를 금세 입습니다. 그럼 많이 춥다는 거예요. 동네 길거리에, 저희는 여기는 지금 얼음이 없어요. 얼음이 없는데 그 이제 개천에, 산책로의 개천에 그쪽에 이제 얼음이, 제가 이제 요거 내놓기 전에 한 2-3일 전에는 얼음이 얼어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그 낮에 8도 9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8도 9도 올라가고 새벽에는 2-3도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냉해 입습니다. 큰일 났는데 이쪽에는 파란새, 론앤반스, 철아, 블랙킹, 블랙킹 있고, 브레이브, 군생,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는 홍비, 립스틱, 이꼬지 새끼가 이렇게 아주 꽃대도 아주 올리고, 이렇게 이꼬지도
엄청 이꼬지랜다 자구가 엄청 많이 컸어요. 이렇게 영양제물 먹고 많이 컸답니다. 이렇게 있죠. 뭐 러블리 로즈도 있고 이렇게 마디바도 있고 이렇게 그 에케베리아수 뭐 아가보데이스 뭐 이런 애들도 나와져 있고 저희 세븐스타도 나와져 있고 창금도 나와져 있어요. 창금 물을 한 달이 아니라 한 두 달 넘게 안 줬더니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굶기는 것도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물을 챙겨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못 돼갖고 많이 굶겼더니 얼굴이 다 반쪽이 됐습니다. 반쪽이 이렇게 제가 이제 저쪽 가서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굳이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비 소식이 오후 한 두세 시에 3시에서 4시 정도 이게 지역마다 오는 게 뭐 전국 2, 3시, 뭐 4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강원도 뭐 그쪽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비가 시작이 된다는 걸로 알게 됐어요. 눈비가 비가 아니라 눈비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답니다. 이쪽으로 와봤는데 멀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낮에 나왔다가 밤에는 들어왔던 멀로입니다. 요거는 제가 콜로라타 잇꽂이로 키워서 적심하네요. 적심해. 약간 한 6도 정도 제가 이제 다육이 군생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애들이 다 살아요?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가다 호기심 가득한 그 질문들이 많은데요. 다 사는 경우는 있죠. 근데 개 중에 이렇게 큰 애들이 많이 눌러서 죽여요. 그래갖고 얘도 한 6도 정도 나왔는데 지금 3도만 있죠. 3도. 아이들이 그 자구도 잘 내지만 이꼬지도 상당히 잘 나는 게 이렇게 생긴 애들 꽃같이 생긴 이런 도테랑 뭐 콜로라타 이런 애들 뭐 황홀한 연꽃 이런 애들은 이꼬지가 상당히 잘 돼요. 햇볕이 너무 안 드니까 저렇게 뿌옇게 오늘도 안개가 잔뜩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어제 날씨 좋고 오늘도 날씨 괜찮겠다 안전한 그 안전빵이다 하고 내놨는데 오늘은 안전빵은 아니답니다. 이렇게 지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짜자잔 저쪽 애들도 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작년에 캐나다가 심은 애들 얘네들도 물을 줬어야 되는데 얘네들 겨울 내내 물을 굶겼어요. 했더니 루벤 넥클레스가 이렇게 제가 살짝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듬뿍은 안 줬는데 애들이 많이 좀 쭈글쭈글합니다. 독일 샴페인도 그렇고 얘가 도미인 분갈이 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렇게 여기도 캐나븐 이렇게 있죠.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